안녕하세요. 캐슬TV의 철입니다. 본 영상은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방송을 위해 1.2배속 빠르기와 약간의 예능감을 더한 영상입니다. 영상 도중 부적절한 내용이나 장난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아가들 관리하고는 다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우캐슬입니다. 오늘이 2016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예약 고객 손님이 없는 시간을 저희가 이용해서 아가들, 오늘은 전체 아가들 소개를 다 해드릴 겁니다. 전체 아가들 매장에 지금 40에서 50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활인하는 아가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1% 아가들, 1% 포메라니안들, 그리고 말티즈, 그리고 치아와 이쁜 아가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소개해줄 저희 실장님, 우리 산적실장님입니다. 산적실장님 저랑 같이 오늘 유튜브 캐스트TV를 통해 아가들 전체 아가들 꼬물이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신 아가는 손바닥 한뼘 포메라니아입니다. 손바닥 한뼘 연크림입니다. 연크림. 별명은 루비 공주님. 2015년 11월 3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현재 340g. 색상은 연크림입니다. 얘의 특징은 입길이 짧고요, 등길이 짧고요, 아주 작은 초소용에 다 컸을 때 성견이 되어서도 아주 연한 컬러 있죠. 연한 컬러, 한 노란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 컸을 때 동안 얼굴을 갖고 있는 우리 루비입니다. 네, 다크호스, 도우캐슬의 다크호스입니다. 자, 다음 애기는 포메라니아 초코색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마리가 없습니다. 순수혈통은 100마리가 안 되는 그중에 동남아혈 최고의 혀를 가진 윗대 아가들이 도구쇼를 뛰었던 애인만큼 퀄리티가 정말 풍부한 아가입니다. 자, 등길이 짧고요, 입길이 짧고요, 아주 등길이가 있다고 모량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름은 로이스고요. 왕자님 2015년 11월 4일이 생일입니다. 현재 몸무게가 380g 가까이 나가고요. 네, 색상은 올초코, 흰털 하나 없는 올초코고요.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로이스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자,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포메라니아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입길이 보이시죠? 입길이가 정말 짧습니다. 얘는 엄마가 1.2kg에서 한 마리밖에 안 났습니다. 자, 연크림 포메고요. 이름은 키즈 공주님. 2015년 11월 15일이 생일입니다. 현재 몸무게가 340g의 아주 작은 사이즈. 네, 아가들이 왜 이렇게 짖냐면은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여기 실장님이 밥을 대기 중인데, 네, 그만 약올려 이제. 애기도 너무 짖는다. 됐어. 야, 진정해. 진정. 자, 애기 실장님이 한번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기 한번 들어주세요. 자, 애기는 화이트가 아닌 연크림 폼의 입길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입길이가 정말 짧습니다. 눈길이가 정말 크고요. 애기 똑바로 안아주셨어요? 네, 네. 아니, 얼굴 위주로. 네. 정말 눈이 정말 이쁘고요. 입길이가 정말 짧은 아이가. 초소형, 안 짖고 집에서 인형 같은 애기를 원한다 그러면 초소형 폼의 애기 키즈를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애기는 공주님입니다. 공주님. 공주님의 11월 15일 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얼짱치아와죠. 얼짱치아와. 네, 말이 제일 많은 아가, 할 말 많은 아가. 네, 그래, 네가 방송해. 저 보이시죠? 와, 인기스타입니다. 인기스타. 자, 블랙판 치아와 중에서 국내에서 제일 이쁘다고 저희가 자부를 합니다. 이름은 조이고요. 성별은 공주님. 2015년 10월 1일 생이고요. 얘네는 혈통이 정말 좋습니다. 이 애기 조이는 윗대가 도구쇼를 뗐던 애기입니다. 도구쇼를 뗐던 애기. 얼굴이 그냥 용난, 개천에서 용난 게 아닙니다. 정말 1%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할 말 많은 아가. 네, 보이시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네. 야, 그리고 치아와 레드파치죠. 레드파치. 이름은 쨔마니. 공주님 2015년 10월 31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50g 정도 나갑니다. 이름은 쨔마니. 자, 집을 물어뜯고 있는 아가. 야, 엉덩이 말고. 아이고, 이뻐. 자, 원숭이같이 생겼는데 정말 이뻐요. 얘는 크림세이블입니다. 크림세이블. 얘도 물론 전문견사 출신이고요. 견명은 셀리. 공주님 2015년 11월 15일 생이고요. 무게는 현재 360에 아주 작은 사이즈. 등길이 짧고요, 입길이 짧고 아주 전형적인 정통적인 포메라니안입니다. 생일은 2015년 11월 15일이 생일이고요. 이름은 셀리 공주님입니다. 아주 인형같이 생겼습니다. 실장님, 애기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량 짱이고요. 입길이 짧고요.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눈이 정말 크고요. 자, 색상은 크림세이블입니다. 크림세이블. 크림세이블은 크림색에 약간의 은빛이 들어간 크림세이블입니다. 자, 이름은 애기는 셀리입니다. 셀리 공주님. 자, 계속해서 초코탄 포메라니안이죠. 네, 국내에 몇 마리가 없는 아가. 혈통 짱이 나갑니다. 얘도 연맹혈통서 지금 현재 신청 중이고, 애기는 이름은 디올, 크리스탄 디올 왕자님. 2015년 11월 5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400g. 네, 색상은 초코탄. 아주 귀한 초코탄입니다. 성견이 됐을 때 정말 모색이 정말 아름답고 약간 뭐랄까 너무 퀄리티가 있는 멋있는 색상이 나온답니다. 자, 블랙 삼형제 중에 중간 애기, 두 번째 애기 잘 안 보이는데요. 깜깜합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애기 이름은 투투구요. 왕자님 2015년 11월 8일 현재 몸무게가 370g 나가고요. 올블랙인데 특징은 초소형입니다. 초소형. 다 컸을 때 보통 1.2에서 1.5kg 정도 저희가 예상합니다. 이 애기도 실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자세히. 제 우리 산적실장님이 애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너무 크죠. 눈도 이쁘고 입길이가 짧고요. 정말 인형같이 생겼습니다. 자, 초소형 올블랙입니다. 흰털 하나 없는 올블랙 포메라니안. 애기 이름은 투투입니다. 투투. 네, 왕자님.
자, 계속해서 포메라니안. 유명한 나갑니다. 입길이 정말 짧고요. 모량이 짱입니다. 모량. 모량 최고의 나가. 이름은 문어고요. 왕자는 2015년 11월 4일이 생일이고 무게는 현재 400g 가까이 나갑니다. 2015년 11월 4일이 생일이고요. 이름은 문어. 등길이 짧고요. 입길이 짧고요. 전형적인 도구쇼를 뛸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포메라니안. 눈이 정말 이쁜 나가. 이름은 동구리. 왕자님 2015년 11월 8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현재 370g 나갑니다. 2015년 11월 8일이 생일이고요. 이름은 동구리 왕자님. 눈이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입도 각도도 좋고요. 액단 머즐 정말 괜찮습니다. 자, 포메라니안. 제가 가장 도우캐슬 저 처리가 가장 좋아하는 애기 초소형 치아와의 오렌지 뽐입니다. 라이트 오렌지 정말 밝은. 자, 이렇게 봐도 한 뼘, 저렇게 봐도 한 뼘, 한 뼘, 한 뼘입니다. 자, 이름은 402 왕자님. 2015년 11월 12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40g밖에 안 나가요. 340g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라이트 오렌지입니다. 2015년 11월 12일에 왕자님 400입니다. 400. 등길이 보이시죠? 손이 제가 짧습니다.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이쁩니다. 이름은 400입니다. 400이. 자, 새로 들어오다가 화이트 폼의 얼짱입니다. 정말 작아요. 보이시죠? 한 손에 가려집니다. 이름은 미니고요. 공주님. 2015년 11월 4일 생일이고요. 색상은 화이트. 화이트인데 너무 작아. 일어나도 작고 보이시죠? 너무 작은 나갑니다. 정말 인형 같은 아가. 입길이가 정말 짧고요. 패타입의 눈크기가 정말 이쁜 나갑니다. 초소형 포메라니안, 화이트 포메라니안 공주님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미니 추천해드려요. 자, 2015년 11월 14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40g 나갑니다. 아주 작은. 저도 한 마리, 저도 미니를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아와 저희가 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고무신. 검정색이라서 고무신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름은 성별은 왕자님. 2015년 9월 14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400g 가까이 나갑니다. 색상은 블랙타입니다. 블랙타. 자, 포메라니안 4개월 됐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도 4개월. 분양이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털갈이 중이고요. 저희가 진돗개 컷을 했답니다. 이름은 땅콩이. 성별은 왕자님. 2015년 9월 13일이 생일이고요. 네, 현재 몸무게가 450g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 4개월 가까이가 됐습니다. 아주 작고 건강한 애기 원하신다면 저희가 땅콩을 추천해주는데, 땅콩은 저희가 할인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매장으로 쇼룸으로 전화주시면 할인 분양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할인 분양하는 애기가 또 있네요. 지금 현재 할인 분양하는 애들은 나이대가 4개월, 털갈이 기간에만 저희가 할인 분양을 하는데요. 이름은 달콩이 왕자님. 2015년 9월 4일이 생일이에요. 거의 4개월 가까이 된 애기고요. 현재 몸무게가 450g, 500g 정도 나가는 라이트 오렌지입니다. 현재 털갈이 중이라 저희가 할인 분양 아주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매장으로 전화주십시오. 자, 이름은 크라운. 얘도 애기 때 분양이 안 된 애기. 현재 나이가 4개월 넘고 5개월 가까이 됩니다. 크라운 털갈이 중입니다. 자, 왕자님이고요. 2015년 8월 10일이 생일이고요. 색상은 오렌지 세이블. 무게는 현재 370g 가까이 나갑니다. 자, 계속해서 오렌지 포메라니안 클라라입니다. 클라라 공주님. 2015년 9월 24일. 얘도 4개월 가까이가 됐습니다. 9월 24일 생이고요. 무게는 현재 한 450g. 아주 작은 사이즈의 공주님 클라라입니다. 현재 얘도 저희가 할인 분양을 하고 있으니 매장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할인 분양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치아와인데 블랙탄이 아니에요. 초코탄 치아와. 손바닥만한 초코탄 치아입니다. 자, 얼굴 이쁘고요. 전문교사 출신 견미운 콩코 그리고 공주님. 2015년 11월 5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현재 360g. 색상은 네, 초코탄입니다. 초코탄은 눈 초코색, 발톱 초코색 다 초코색입니다. 아주 이쁘나 갑니다. 자, 포메라니안 골든 챔피언 직자인데요. 얘도 저희가 견사 위탁인데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량이 거의 터질 듯한데 현재 4개월입니다. 4개월. 이름은 골든 왕자님이고요. 생일은 현재 2015년 8월 28일이 생일입니다. 혈통소가 현재 나와있고요. 챔피언 직자입니다. 모량 빵빵하고 스탠다드 견종 표준을 원하시면 저희가 골든을 추천해드려요. 자, 포메라니안 와우 모량 짱입니다. 모량. 와, 얘는 나이가 7,80일 정도 됐고 2015년 10월 23일이 생일이고요. 이름은 버킹검 왕자님이고요. 무게는 현재 450g 나갑니다. 네, 정말 모량이 풍부하죠. 버킹검 정말 추천하러 나갑니다. 모량 많고 전형적인 오렌지 뽀메를 원한다면 저희가 버킹검 추천해드려요. 성별은 왕자님. 2015년 10월 23일 생이고요. 무게는 현재 450g의 정통 오렌지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장모치아와죠. 얘도 할인 분양 중입니다. 매장에 전화주시면 저희가 할인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장모치아와 아리입니다. 아리 초코파티고요. 공주님. 2015년 10월 6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 가까이 나가는 장모치아와 갑니다. 자, 포메라니안 얘도 할인 중입니다. 나이가 지금 4개월 가까이 되는데 왕자님. 저희 도우캐스로 직접 출산한 아가 견명은 초이 왕자님. 2015년 9월 4일생. 무게는 현재 450g의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 할인 분양하는 아가들은 할인가를 방송으로는 저희가 안 가르쳐드리고요. 매장으로 쇼룸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할인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주무시는 아가. 자, 뽀매입니다. 뽀매라니아 화이트 뽀매고 공주님과 이름은 미셀. 거의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주 어리진 않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2015년 10월 27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80g 정도 나갑니다. 네, 공주님이고요. 2015년 10월 27일생. 이름은 미셀입니다. 미셀. 자, 황금색 오렌지 펌. 이쁘죠? 세이블 색깔 정말 특이합니다. 자, 뽀매라니아 이름은 로키 왕자님. 2015년 11월 10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 나갑니다. 자, 오렌지 세이블입니다.
자, 꼬메라니안 얘는 4개월이에요. 4개월. 얘도 저희가 확실한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드, 2015년 9월 4일생. 생일은 9월 4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450g 가까이 나간 라이트 오렌지. 현재 털갈이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털갈이 중인 아가들은 저희가 할인을 확실하게 해드리니 매장으로 전화 주시면, 쇼룸으로 전화 주시면 매장 실장님이 할인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말티즈들입니다. 말티즈. 자, 말티즈 아가들은 20년에서 30년 정도 전문견사. 브리딩은 뭐냐면은 이쁜 아가를 원, 그러니까 이쁜 견종표준 도우쇼에 나갈 수 있는 아가들 기준에 애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쁜 아가들 혈통 좋고 정말 입길이 짧고 아이라인 확실하고요. 식모인 아가들만 모아서 20년 동안 계속 브리딩을 하는 겁니다. 이쁜 아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견종표준 말티즈를 가지려고 브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 견사 총 6군데 전문견사에서 들어온 아가들인 만큼 퀄리티도 되게 우수합니다. 자, 아가들의 특징은 입길이 짧고요. 등길이 짧고요. 다리 길이 짧고요. 그리고 눈이 일반 애들보다 큽니다. 얘네는 견종표준의 도구쇼를 나가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인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저희는 갓난아기는 거의 없고요. 나이대가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된 얼굴이 확실히 이제 나타난 애들, 그러니까 얼굴이 확실한 애들. 얘는 지금 보이신 아가는 말티즈고 이름은 호야 왕자님. 2015년 10월 1일이니까 11월 1일, 12월 1일 거의 3개월 가까이 돼가네요. 자, 이름은 호야 왕자님. 2015년 10월 1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현재 380g에 400g. 물론 전문견사 출신입니다. 혈통서도 물론 14대까지 가능하고요. 10월 1일이 생일인 호야. 이 길이가 정말 짧습니다. 보이시죠? 액단. 액단이란 건 눈과 코 사이에 꺾인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머질은 입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입길이 머질과 액단이 확실한 아가입니다. 자, 계속해서 입길이 정말 짧고요. 액단 확실히 꺾인 아가. 자, 변명은 쿠키. 왕자님 2015년 10월 2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현재 370g. 한 400g 가까이 나가겠네요. 이게 전에 잰 거니까. 2015년 10월 2일이 생일입니다. 이름은 쿠키 왕자님. 입길이 짧고요. 인형 같은 아가입니다. 자, 계속해서 꼬메라니 말티즈. 자, 말티즈 이름은 모닝이고요. 공주님입니다. 공주님 370g 나가고요. 현재 나이가 거의 3개월 가까이 된 2015년 10월 2일생. 그리고 공주님 모닝입니다. 모닝. 네, 저희는 깐난 애기보다는 3개월에서 4개월짜리 아가들 분양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면은 일반 농장 애들이나 브리딩이 된 애들 말고 번식용 애들은 이제 3개월만 되면 입이 길어집니다. 입이. 얘네는 정통 오리지널 말티즈이기 때문에 얘네는 성견이 되어서도 입이 길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자, 말티즈 얘는 애기입니다. 신규입니다. 입 정말 짧습니다. 인형 같습니다. 우와, 성격도 정말 좋아요. 자, 이름은 송이. 공주님 2015년 11월 13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 나갑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름은 송이. 정말 인형 같은 아가. 눈 크기가 정말 큽니다. 아, 얼굴 한번 보여드려 송이야. 어이구 이쁩니다. 자, 말티즈 정말 눈 아가. 입길이 짧고요. 얘도 거의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름은 졸리. 왕자님 2015년 10월 19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400g밖에 안 나갑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에 입길이가 정확히 확실한 입길이를 갖고 있고 눈 크기가 정말 큽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네, 이름은 졸리 왕자님. 2015년 10월 19일이 생일입니다. 자, 얘는 신규아가 애기입니다. 와, 애기인데도 눈이 이렇게 정말 커요. 이름은 왕이. 왕자님 2015년 11월 18일이 생일이고요. 무게는 현재 360g 나갑니다. 색상은 물론 화이트겠죠. 순백색의 정말 이쁜 아가. 눈이 정말 큰 아가. 2015년 11월 18일이 생일인 손바닥 한뼘이 나가. 이름은 왕입니다. 왕이. 왕자님. 자, 계속해서 포메라니안. 아니, 포메라니안. 아이고, 헷갈려. 포메라니안 너무 좋아합니다. 자, 말티즈죠. 이름은 핸섬. 왕자님 2015년 10월 6일. 얘도 3개월 가까이 된 애가. 몸무게는 현재 400g에 420g 가까이 나가고 2015년 10월 6일이 생일입니다. 자, 이 전문견사 아가들의 특징은 입길이가 짧고요. 그리고 색소 있죠. 눈색소, 눈 아이라인 색소, 코색소가 진하고 입길이가 짧습니다. 다 커도 입이 짧은 아가들이죠. 그러니까 정통 말티즈를 원한다면 저희 도우캐슬 한번 찾아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말티즈죠. 말티즈 얘는 지금 몇 개월이야? 오, 나이가 많네요. 2015년 9월 9일이니까 10월 9일, 11월 9일, 12월 9일, 1월 9일. 와, 4개월 됐네요. 4개월. 이제 5개월 차 돼가는 아가네요.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 한뼘 정도. 한 뼘에서 조금 더 나옵니다. 자, 이름은 공유 왕자님. 2015년 9월 9일 생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450g에서 500g의 아주 작은 초소형 말티즈입니다. 현재 썸머컷 미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이는 횟수로 거의 5개월. 성격 짱입니다. 자, 전문견사 애들은 잘 짖지 않습니다. 보시죠. 노는 건 잘 놀아도 잘 짖지 않는 아가들입니다. 이름은 공유 왕자님. 2015년 애기, 내가, 나는 애기가 싫다. 좀 나이대가 있는 애가 좋다. 그러면 제가 왕자님 공유를 추천해드립니다. 생일은 2015년 9월 9일. 현재 5개월 횟수로 5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입길이가 짧고요. 액단이 딱 꺾였습니다. 자, 말티즈 얘도 물론 전문견사 출신에 입길이 짧고요. 눈 정말 큰 아가. 이름 라이칸 왕자님. 2015년 9월 30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에서 400g 가까이 나가겠네요. 밥을 요즘 많이 준답니다. 자, 말티즈 아가입니다. 아가. 얘는 아가 신규입니다. 이름은 쿠로. 쿠로 왕자님 2015년 11월 9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40에 350g. 아주 작아요. 입길이 보시죠. 정말 짧습니다. 일반 농장 아가들하고는 다릅니다. 네, 전문견사 출신인 만큼 정말 입길이가 짧은 쿠로 왕자님. 2015년 11월 9일이 생일이에요. 손바닥 한 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아이고, 우리 월짱. 네, 이름은 세나.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2015년 10월 11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400g 나가는 아주 작은 견종 표준의 최고의 말티즈 아가입니다. 자, 액단 확실히 90도로 꺾였고요. 입길이가 정말 짧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공주님이고요. 이름은 세나. 2015년 10월 11일이 생일입니다. 현재 몸무게가 380g, 거의 3개월 가까이 됐네요. 자, 말티즈 아가들은 저희가 농장 애들은 안 하고요. 저희는 전문견사, 혈통소가 14대까지 나올 수 있는 윗대 도구쇼를 뛰었던 그 자견들만 저희가 위탁 분양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눈속임을 하지 않습니다. 40일대는 임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거의 3개월, 70일, 90일, 120일 돼서 얼굴도 초보자도 얼굴, 입길이, 액단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애기들보다는 3개월에 4개월 아가들을 거의 분양을 하고 얼굴이 확실히 확인된 아가들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일반 초보자분들이 오셔도 얼굴을 비교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도우캐슬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가들이 보통 바뀌고요. 포메라니아는 전국 최고 1% 아가들만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매장 방문 시 포메라니아는 30에서 40마리 화이트, 오렌지, 그리고 초코탄, 초코, 블랙, 그리고 블랙탄 여러 가지 색상을, 다양한 색상을 얼굴별로 아가들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포메는 아무래도 폼빛이 막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화이트 품은 작은 애기들 위주로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컸을 때 인형 같은, 왜냐면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고 개량된 아기인 만큼 큰 애들은 아무래도 입길이나 등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작고 인형 같은 아가들, 이런 보이시면 이렇게 작고 인형 같은 아가들 위주로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컸을 때 등하고 입이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초소형 아가들 위주로, 미안하다요, 다 닦겠어. 정말 초소형 아가들 위주로 분양을 받아야 정말 인형 같은 나중에 화이트 포메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량 모질, 모량 그리고 나는 액단 모량, 나중에 도구쇼를 한번 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모량이 많은 애들 오렌지 포메, 정통 포메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정통 포메. 화이트는 아무래도 개량종이기 때문에 모량에서는 약간 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량이 많은 아가들을 원한다면 오렌지 포메, 그리고 초코탄, 그리고 블랙, 그 정통적인 아가들을 추천해드리고요. 그 인형 같고 인형 같고 하얗고 솜사탕 같고 인형 같은 아가들을 원한다면 저희가 화이트 포메를 추천해드립니다. 매장에 전화주시면, 쇼룸에 전화주시면 저희 담당 실장님들이 보다 자세하게 애기 인물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재미있게 방송은 못했네요. 아가들 전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더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농담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가들 전체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2주 후에 아가들 전체 방송을 또 중간중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캐슬TV 유튜브로 저희가 캐슬TV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